성경적 효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인천 순복음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주말 제1회 하모니 3대 4대 효 가족 걷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출입자는 애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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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합시다. 공경합시다. 출산 장려와 효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인천 순복음교회가 제1회 하모니 효가족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 교인들과 인천 시민 등 걷기 대회 참가자 2천여 명은 인천 순복음교회를 출발해 선악 하키 경기장까지 약 2.3km를 걸으며 출산과 효, 낙태 반대 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걷기 대회는 효와 출산 문제를 위해 3대 또는 4대 가족이 함께 걸으며 공동체 의식을 공유한다는 데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홍강화 장로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 3대에 걸친 15명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이번 걷기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명령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캠페인인데 이거를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할게 아니라 사회에 또 국가적으로 이런 확산돼야 될 캠페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걷기 대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개도 주시고 같이 밥 먹고 그래서 좋아요. 같이 예뻐해 주시고.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기 목사는 효 운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실천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게 오늘 걷기 대회의 목적이라면서 이웃과 가족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하모니로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운동이 좀 처음 시작했지만 전국의 교회 운동으로, 전국의 국민 운동으로 퍼져가면 좋겠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는 퇴색해져가는 효 운동을 공동체적 가치의 정신으로 회복하고 이를 시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해 해마다 이 같은 걷기 대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